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남녀 결혼, 전통 결혼에 입각한 결혼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미혼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가 심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자녀들이 출생하지 않아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유입해야 된다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모델인데 프랑스에서는 무슬림들이 무차별적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인구 제한 없이 막 아기를 낳고 거기는 생활동반자법 우리가 시민결혼이라고 하는 단계로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서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 자라지 못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양산해서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녀결혼제도가 유지되고 전통가족제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를 갈등구조로만 보고 남성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아름다운 가정을 주장하지 않고 이상한 가정, 동성애 가정, 젠더 이론에 의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도 날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하거나 대리모를 통해서 얻는 자녀를 정상 가정이라고 자꾸 왜곡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교육적인 내용, 추천 도서들은 잘못된 젠더 이론에 의해서 가족 해체의 기반에 의해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자체가 태동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출생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도 강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제4차 세계 여성대회 베이징 대회 때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 정책이 각국으로 전파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했고 여성가족, 그 당시는 여성부입니다. 여성부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태동 자체가 젠더 이론 성주류화 정책, 지연 정책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남녀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장관들이 주무 장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랑 대화를 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서가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여성가족부는 주무 부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혼수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혼수 비용을 절감하는 정도만 출산 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과 출산이 분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성과 출산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출산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동성 결혼도 상관이 없다. 동성애 가정도 이상이 없다. 그것도 정상적인 가정이다. 이러다 보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정상 가정을 이상하게 폐파하고 망치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녀 가족 제도를 무너뜨려야 하니 페미니즘의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은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남녀 결혼 제도인 전통 가정을 무너뜨려야 하니 자기들의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는 오직 페미니스트들의 밥벌이에만 자기들의 자리 보존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해체돼야 되고 여성가족부 해체만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
오히려 남녀가 화합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가족부는 근본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가족부 자체가 없어져야만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남녀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전통 결혼 문화를 파괴하는 여성가족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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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부터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고 조기 성애와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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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